저희 바이오화학과학부는 최근 관심이 높아지는 바이오산업에 관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2017년도에 바이오화학부를 개설하여 생명공학, 의생명화학 및 식품생명공학 전공 이렇게 세 개 전공에서 다시 올해 2018년도에 바이오의학학 전공, 바이오생명공학 전공, 식품학 전공에 추가로 뷰티 화장품 전공이 추가되어 네 개 전공이 학부 아래에 개설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오 분야 융합학부 개설을 통해서 생명공학, 바이오의학, 식품 및 화장품을 망라하는 바이오 분야의 융복합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바이오융합과학부의 세부 전공으로는 바이오생명공학, 바이오의학학, 식품 그리고 뷰티 화장품 이렇게 네 개 전공이 있습니다. 바이오생명공학에서는 생화학, 분자생물학, 생리학 및 유전학 등을 기본으로 생명체의 유전 및 생명현상, 노화, 면역 및 뇌질환 등의 원인 및 치료기자 규명 그리고 신기능성 물질 및 신약 개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여 이론과 기술을 겸비한 생명공학 분야 인재 양성이 목표입니다. 바이오의학학 전공은 인체 생리학을 기본으로 해서 인간의 질병, 원인 및 치료법을 이해하고 건강기능성 식품 및 단백질 의약품 등의 연구개발과 생산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습득합니다. 식품학은 크게 식품학 및 영양 및 급식관리 분야로 나누어 3학년까지 주로 식품 및 영양관련 기초과목을 배우고 그 후 식품 저장, 가공 및 조리 그리고 식품 성분들이 우리 인체에 들어와 생리기능을 수행하면서 변하는 과정 등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뷰티 화장품 전공은 뷰티와 화장품이 결합된 고부가치 산업이며 21세기 주요 키워드인 문화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뷰티 전문가 양성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뷰티라는 미적 요소와 화장품이라는 기술적 요소의 결합을 통해 최근 떠오르는 키워드인 창조융합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바이오생명공학이나 바이오의학학 전공의 경우는 졸업을 하게 되면 대학원 진학, 한미약품, 광동제약, 삼성바이오로직스 및 중화제약 등의 기업체에 취업을 하고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및 보건복지부 같은 국립연구소 그리고 수암생명공학연구소 등이 민간연구소에도 취업해 있고 식품학 전공의 예에는 대학원 진학을 역시 마찬가지로 하고 식품위생관련 공무원과 교직 그리고 병원 및 회사 학교 등의 영양사, 급식관리 경영자 이외에도 식품 관련 회사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뷰티 화장품 전공의 경우에는 신설 전공이라 아직 졸업생이 없지만 향후 대학원 진학과 뷰티 관련 전문가 그리고 화장품 회사 및 연구기관에 진출이 가능합니다. 수업은 항상 학생 중심의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교수님들이 배려해 주십니다. 학우들이 자세히 이해할 수 있도록 책에서 보지 못한 이론과 설명, 논문을 인용하여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칠판에 판서를 작성하시면서 학우분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과제 또한 너무 벅차지 않고 다했을 때 학우분들이 보람이 되어 알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내주십니다. 모르는 것이 있을 경우 강의가 끝나고 찾아뵈면 질문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십니다. 타 학교에 비교했을 때 학교는 항상 복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장학 혜택을 매년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다드림이라는 좋은 프로그램으로 특강이나 강연, 설문조사 참여로 다드림 포인트를 쌓아 다드림 장학금을 얻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한 학교는 다양한 사업을 유치하여 장학금, 유형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과에는 좋은 교수님들이 계셔 수준 높은 강연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학과 사무실에 계시는 조교님도 학우들을 위해 열심히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학과 졸업생들도 동문회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학교에 찾아와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학과 분위기는 과 학생의 임원진과 선배들이 중심이 되어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이 원활한 소통으로 항상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학과 학생회는 매 과 행사마다 신입생, 재학생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과 분위기는 행복 수준이 만족입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소모임을 통해 거리낌 없는 선후배 사이가 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교수님이 있는 CNS, 영어 회화 소모임은 매 모임마다 학우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주셔서 영어 회화 능력 향상은 물론 교수님과 학우 간의 관계가 잘 다져질 수 있는 소모임 활동이 있습니다. 학과 행사 때마다 다른 교수님들은 시간이 나시면 오셔서 항상 끊임없는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로 인해 학우들은 감명을 받고 매 학기 행사가 즐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 수험생 여러분, 분자생물학을 기반으로 미래 전망 높은 생명공학과로 오십시오. 여러분의 꿈을 저희 생명공학과로 오셔서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의 광범위한 분야를 수준 높은 강의로 들으면서
지식을 다질 수 있는 저희 생명공학과로 오시길 바랍니다. 본 바이오학 과학부는 2017년도에 신설된 학부이지만 생명공학, 의학학, 식품 및 뷰티 화장품 분야를 포함하는 다양한 바이오 분야를 공부하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학부에 오시면 향후 10년 내로 바이오 강국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앞장서는 인재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희 학부문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열정과 꿈을 가진 여러분을 만나고 싶습니다.